자, 뭐 지금 이 청약 시장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된것 같아요. 왜냐면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청약 가점이 한 13.5점 정도 됐었거든요. 전체 점수가 한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한 32점 정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가 35점 정도 돼서 총 84점인데 23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가 13.5점이었는데 지금 1분기는 가점이 60, 약한 66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했을 때 몇 배가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단지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플자이라는 곳이 분양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최고점이 아니라 최저점, 84점 만점 중에 7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최고 경쟁률 타입이 아니라 평균이 442대 1 정도 나왔고요. 경희궁 유보라도 최저점이 70점이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24대 1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 경쟁률을 기록을 한다라면 결국은 내집 장만이라는 것 자체가 청약 시장만 기대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재고주택 시장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이 분양 시장뿐만 아니라 뭐 입주권 시장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개발에 대한 그 가능성들이 있는 이런 곳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강북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덜하긴 한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나오는 물량들을 보면은 평수가 소형 평수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 평수라는 건 결국은 내가 청약에 당첨이 돼서 입주를 했을 때한 번이나 뭐두번 정도는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장기간 그 보통 주택을 매입을 하고 이제 뭐 이사를 간다 하는 게뭐 기준이 한 8에서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전략들 때문에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뭐 첨언을 또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마포자 힐스테이트랑 프로지오 라디오스 파크 둘다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가 2,100만 원 정도예요, 평당. 근데 일반 분양가는 말씀드린 대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는 거니까 시세와 그 차이가 있겠죠? 네, 실제로 뭐 보면은 그 마포자 힐스테이트 뭐 32평 분양을 받으면 7억에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 받으면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6억이니까 지금 이거랑만도 차이게 한 10억 정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세와는 더 벌어지죠, 지금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그 마포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한 15억 정도 차익을 볼수 있는 아파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셨을 때. 근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시는 거니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과 좀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낡은 집을 이렇게 비싸게 사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낡은 노후된 주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아파트를 싸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라고 보시고, 그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지오 라디오스 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만 비교해도 절반 정도의 지금 분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취득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분양단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또 분양단지 외적으로도 보면 청약 가점에 대한 그 변화, 그리고 청약 경쟁률, 그리고 청약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할때 입주권을 활용한 이런 뭐내집 마련 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아무래도 지금 뭐 사전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기에는 뭐 투자를 활용한 것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겠죠. 대신 그만한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같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내가 투자의 전략들 또는 내집 마련의 전략 뭐 이런 것들 갖고 수립을 하고 싶다 희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연락들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이슈 분양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뭐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